최근에 좋은 카드들이 많이 나온 도르트문트. 오늘은 이 도르트문트를 끝판왕 선수들로 제작한 팁을 가져왔습니다. 부담가치만 무려 1400조. 미친 도르트문트를 소개합니다. 2선과 3선에는 포츠 선수들을 사용했으며 수비는 피지컬 센터백과 발빠른 풀백으로 구성했어요. 월금카를 사용한 도르트문트 스탯 좀 확인해볼까요? 지리는 속가와 슛을 보유한 레반, 미친 속가와 크로스를 보여주는 덴벨레, 육각형 스탯을 보유한 끝판왕 벨링어, 가격이 졸라 비싸진 플리식, 수비가 생각보다 야무진 귄도안, 금카부턴 볼란치에도 쓸만한 미키타리안, 발빠른 풀백 이안 마촌, 발빠른 센터백 슐로터베크, 피지컬 좋고 태클이 맛있는 훈멜스, 오버롤 130이 넘는 챔스 하킴이 국화, 금요 10일 키퍼 마르빈 기츠까지. 끝판왕 골문 맛 좀 볼까요? 퍼터치고 쭉 달리다 마샤. 포츠 벨링엄 금카는 능몸이 없어도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스피드한 패스, 깔끔한 내반의 마무리. 그레그백으로 각을 만듭시다. 발사, 얜 진짜 지린다. 레반 속도 어떠냐고요? 퍼터 속도가 빨라서 무지성 달리기로 돌파 가능. 자, 역습 들어가자. 사이드를 열어주고 퍼터. 상대 방탄 라모스 금카거든요. 근데 능몸 없는 덴벨레가 버티는 거 싫어야. 컷백. 수비 같은 경우에도 급여가 잘 투자된 편이라 발이 상당히 빠르고 안정적인 수비를 보여줬습니다. 키퍼 생각보다 잘 막더라.